아이쿠 젤군들의 안녕 JJ입니다. 지금 제가 와 있는 곳이 부평 지하상가인데 여름옷 타올 영상을 찍으려고 옷을 좀 사려고 하거든요. 근데 옷을 제가 고르면 여러분들 또 패션 센스 없다, 뭐 구리다 하실 거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패션에 관해서 관심이 많은 동생에게 네, 좀 부탁을 해서 이쁜 옷들을 싸그리 사가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형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녀석이 안 오네요. 언제 오냐? 분수대라고 써있는 데라고? 그니까 아 저기 있구나. 오케이. 야, 딱 앵글 들어와 들어와. 10분 걸렸네며. 죄송합니다. 잘 지냈어요? 어? 잘 지냈어요? 잘 지냈지. 그래서 우리 연수가 또 패션 센스 한 센스 하지 않습니까? 그래도 형 비싼 거 많이 했잖아요. 보니까 골든부스도 뭐 신고. 비싼 거는 제가 못 사고 못 입어요. 그래서 지하상가로 오늘 온 거예요. JJTV 구독 플리즈. 야, 여기 이쁜 거 많은데 여기도? 만원짜리 티셔츠 한 10장 딱. 이렇게 돼 있는 거 저는 너무 좋아해. 한번 쭉 보고. 어, 괜찮은 집은 딱 그 앞에 그 저 진열 딱 해놓은 것부터 느낌 싹 오잖아. 그쵸, 그쵸. 아, 지금 한 30분째 돌고 있는데 그닥 마음에 쏙 드는 게 없어요. 네. 어려워. 딱 정하기가 힘드네요. 요즘 이게 다 비슷비슷하게 나와가지고. 그치. 아까 한 군데 있긴 했는데 화장실을 가셔서. 그쵸. 화장실을 갔는데 오시질 않아요. 이따가 다시 한번 가봐야겠다. 옷 고르는 게 쉽지가 않아. 쉽지가 않아. 하나 내가 어디다 해도. 여기지. 좀 더 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. 요거 한번 입어 볼게요. 사이즈가 일단 요거는 이거 얼마예요? 이거 29,000원. 일단 필요했으니까 이거 하나 사고. 청바지 이쁘다. 청바지는 얼마예요? 동생이 같이 와줬으니까 제가 티셔츠 한 장 정도는 사줄 수 있는 형이에요. 그러면서 아까부터 보고 있는 적이 있었습니다. 보고? 네, 하나 더. 보고하면 되겠어? 네. 아, 너무 필요합니다. 요거 하나 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자, 여름옷 타올 얻었습니다. 오늘 잘 왔네요, 부표. 내가 능력 있는 형이지 않냐? 아, 굉장히 굉장한 능력입니다. 흐짜짜짜짜. 아이고, 아이고. 여름 옷을 한뭉태기 장만을 했습니다. 하하하. 제가 돈을 많이 써서 올 여름엔 이것들로 어떻게든 해결을 다 해야 될 것 같아요. 원래 있던 옷들이랑 같이 해서. 자, 그러면 잘 꺼내서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게요. 자, 일단 첫 번째 남색 이 티셔츠를 샀는데요. 이쁘죠? 이뻐요? 어두운 색깔인데 약간 좀 캐주얼틱하지 않고 좀 점잖은 스타일을 입을 때는 또 밝은색 슬랙스가 어울리지 않을까 해서 베이지 색깔 슬랙스도 사왔습니다. 따란! 요거는 제가 이거 111식 프로젝트 치킨 먹을 때 한번 입었었거든요. I hate Monday. 저는 딱히 월요일을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글씨가 이쁘게 들어가서 샀어요. 자, 그 다음 티셔츠는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메이슨 마지엘라? 메이슨 마지엘라 페리스라고 써있는 네,
그냥 흰색, 무난한 흰색 셔츠입니다. 요것도 이쁠 것 같아요. 아래에다가 이제 검정색 슬랙스 입어도 되고, 뭐 청바지 입어도 되고. 네. 베이지색 셔츠입니다. 요거는 약간 조금 이제 제가 깔끔한 스타일로 입고 싶을 때 요거에다가 검정색 슬랙스. 자, 그 다음 거 따단! 흰색 셔츠인데 소재가 이렇게, 이거 무슨 소재라고 하죠? 안에는 보들보들하고 밖에는 까슬까슬. 패션을 알지를 못한다. 소재도 알지를 못한다. 먹방 찍을 때는 아무래도 안 입어야 될 것 같아요. 뭐 김치국물 투명 어두운색 검정색으로 하나 장만을 했습니다. 요거는 강아지가 조금 귀엽게 그냥 들어가 있어서. 얘 골든 리트리버 같이 생겼죠? 요거는 스트라이프 셔츠죠. 스트라이프 셔츠고 시원해 보여서 하나 샀고요. 자, 그리고 청바지. 이렇게 밝은색 청바지고 밑단이 마감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. 그래서 요렇게 다 사서 약 제가 총 26만 원을 냈는데요. 동생도 같이 셔츠를 하나를 사줬어요. 그래갖고 그 동생 셔츠값 빼면은 대략 한 24만 원, 24만 5천 원 뭐 그 정도 큰 돈을 쓰고 왔네요. 올여름에 계속 입으면 되니까 괜찮아. 자, 그리고 얘네들은 제가 이제 옷을 입을 때 필요한 애들을 조금 인터넷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조금 더 산 애들이 있습니다. 나시 2,900원짜리 나시 이렇게 4개 기본 나시를 샀습니다. 양말인데요, 종류별로 잔뜩 샀습니다. 뭐 요런 거, 요런 거, 요런 거 똑같죠? 양말인데 요런 거. 아, 여름 옷을 입기 위해 꼭 필요한 녀석입니다. 제가 땀이 많잖아요.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. 어쩔 수가 없어요. 항상 뿌려야죠. 네, 그래야 옷을 조금 더 오래 입을 수. 자, 이제 이 옷들을 한 번씩 슉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거 형 어색하구만. 네, 요렇게 첫 번째 옷입니다. 첫 번째 옷. 바지도 새로 산 거, 위에도 새로 산 거. 아, 그리고 신발도 얼마 전에. 그래서 이렇게 입고 다니면 또 괜찮을 것 같고.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면 제가 좀 자존심을 잠깐, 내 자존심을 깜빡했네. 내 자존심을 깜빡했어요. 사람은 항상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. 에? 제가 원래는 패션쇼 하면서 막 이런 거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너무 치명적이면 안 돼. 아닌 거 알아요. 아닌 거 알아요. 이 옷은 제가 111식 프로젝트 때 잠깐 입었었죠? 네. 요렇게도 입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여름에는 신발 신기 불편하고 이러면은 대충 이렇게 해갖고 스트랩바도 깔맞춤 해가지고 위랑 이건 아닌가? 세 번째 옷. 세 번째 옷. 뭐 안에다가 이렇게 뭐 해놓고 입어도 되죠? 오케이. 딱 뱃살 딱 잡히는 부분에 프렌드. 오케이. 오케이. 뭐 이렇게 입어도 되고 뭐 빼도 되겠죠? 이렇게 빼서 입어도 되고요. 요렇게, 요렇게, 요렇게. 자, 마지막 거는 뭐 이렇게 그냥 반바지로 깔끔하게 가죠. 이렇게 해서, 네, 여기, 네. 자, 올여름은 여기 있는 옷들로 한번 잘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제군들, 안녕히 계시게.